부처님 말씀에 재물이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베풀 수 있는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부드러운 눈으로 남을 대한 안식. 눈빛처럼, 눈으로 자비하는, 보시하는 거예요. 눈빛처럼. 눈빛으로 상대를 언제라도 따스하게 눈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아주 좋은 그런 눈빛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째 소리가 좀 적네요? 예. 어쨌든 늘 어떤 분이라도, 어떤 분이라도 그래. 화두하다가 보면 그 이런 그 생각을 못할 때도 있어요. 뭐 하다가 보면 혹 그렇더라도 평상시는 늘 부드러운 눈으로 꼭 남을 대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비한 눈으로, 좀 애정으로 그렇게 대하고, 둘째는 뭐냐, 얼굴에 늘 미소를 띠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얼굴이 굳어있고 잔뜩 찌푸리고요, 오만상을 내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오늘 다들 댁에 가시거든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고 약간 미소 짓는 얼굴을 하세요. 그 미소 짓는 얼굴 자체가 거의 보시행이래.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웃으면 어떤 선물보다도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늘 웃는 얼굴을 하라는 거래요. 웃더라도 너무 해프게 웃으면 그것도 안 돼. 약간 그 미소 짓는 얼굴. 서양에 그런 그림 있죠. 모나리자라는 그림. 웃는 듯 마는 듯. 내면에는 분명히 웃고 있는데 너무 해프면 안 되니까 살짝이 웃는 그런 어쨌든 늘 웃음 띄는 그런 얼굴을 하고 이 불자 얼굴이래. 그런 얼굴이 아니면 오늘부터 불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하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늘 웃는 얼굴로 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 좋은 말로 사람을 대한 은사시다. 어떤 분이든 밉든 곱든 내가 싫은 사람이라도, 꼴보기조차도 싫은 그런 사람이더라도 늘 말은 부드럽게 하고 우애하게 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바로 진실한 말을 하고. 그래서 절대 말로서 남에게 불쾌감이나 어떤 그 안 좋은 평을 한다든가 이런저런 잡스러운 그런 말을 안 하는 그런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사람을 대한 은사시. 예. 네 번째는 뭐냐?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신시다. 사람을 대할 때는 늘 예절이 달라야 돼. 안고 서는 게 분명하고 행동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의와 범절이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래요. 그 자체가 상대에게는 기분을 좋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요. 그런 모습은 자연적으로 딸게 되고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의와 범절을 분명히 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신시, 몸으로 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래요. 다섯 번째는 뭐냐? 선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심시라. 늘 사람을 대할 때는 한번 마음은 늘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훌륭한 마음, 좋은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항시 대성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랍니다. 그 재물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보시공덕으로서 부드러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안시, 미소 띈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화완 열색시, 세 번째는 좋은 말로 사람을 대하는 은사시, 네 번째는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신시,
다섯 번째는 손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심실을 늘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몸에 좀 푹 배도록 행동은 자비하고 모습은 이런 걸로 늘 갖추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진정한 바로 수행자의 모습이고 바로 불자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선언에 한철만 나도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상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말씀하는 거나 행하는 거 보면 냉랭하고 그 좀 답답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은 이외로 번외망상이 많아져요. 마음을 쉬시고 이런 것을 갖추면 번외망상은 서서히 없어지고 참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늘 하심하게 돼. 하심이란 자기를 낮추는 걸 말이에요. 늘 낮추세요. 어떤 분이라도 당신은 부처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자신을 낮추세요. 옛날에 어떤 수행자가 늘 자신을 낮추다가 보니까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리. 즉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공자님은 약간 허리가 꾸부정한 그런 분이었다는 거리. 늘 하심하는 분이니까 아주 허리까지 구부러졌다는 거리. 그게 공자님이래. 돌아가신 여기 큰 스님의 은사 스님 되시는 일타 스님은 하니 야 이 사람아 간도 썰개도 다 없애게 그런 말씀을 하니 하셨어요. 간도 썰개도 없을 정도로 자기를 완전히 비우라는 거리. 그런 분이야 말로 비워지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비우고 자기를 참으로 외형적으로 좀 갖추면 이외로 진정한 수행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참으로 하고 싶다. 꼭 해야 되겠다. 결정적인 그런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라도 성취하고야 말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기필코 이루어야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흔히 생사까지도 때로는 가볍게 생각하면서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죽지 않으면 죽자 사자 애쓰라. 죽음을 무릅쓰고 해라. 죽을 각오로 해라. 그런 이제 큰 마음으로 참으로 대단한 마음을 내면 이외로 쉽고 바로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공부래요. 이 공부는 발심이 문제예요. 발심만 참으로 하면 이외로 쉽고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발심을 진정으로 해서 참으로 결정적인 마음을 내면 이 초심이냐 재심 삼심이냐 아니면 구참이냐 그 관계없어요. 그런가 하면 죄가 추가해도 관계없고요. 남녀나 노소에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외로 쉽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 한 20년 전에 돌아가신 수덕사에 해암 스님이라고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101살에 돌아가신 분이래요. 그분한테 그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25살 때
저 지리산에 가면 천원사라고 있습니다. 천원사가 뒤에 삼일암이라는 그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에서 한해 여름을 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박성월 스님이라고 그 우리 종단에서 아주 유명한 그 선사가 조실로 모셔져서 암흑의 스님이 이 삼일암에 조실로 모셔졌다 해서 막 전국에서 참 한창의 나이에 똘벙똘벙한 그런 젊은이들이 한 40여 명이 모였는 거래요. 그 당시 40여 명이라면 아주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참 아 선방 분위기가 결제 직전에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 거래요. 그래서 다들 한철 잘 지내보겠다고 아주 뭐 대단한 그런 결심들을 했는 거래요. 그 천원사에 호암이라는 그런 노선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72이었었는데 그 노선님은 일생 동안 거의 한 50년간 절에 계셨지만 연구를 하고 기도는 해봤지만 참선은 전혀 안 해본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마음을 내서인지 결제 전날 올라와가지고 입성선님한테 한철 나고 싶으니 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방불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입성선님이 대중도 많고 또 노선님이 학교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지하에 고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선님이 끈질기게 한철을 나시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실스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 덕을 베푸시는 거예요. 선방에서 날려고 하는데 저렇게 애쓰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받아줘야 된다. 그 조실스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 입성스님들 막 꼼짝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 스님 하시는 말이 걸작이지. 전 선원에는 스님들 선방에 지내는 것은 뭐 오래의 선방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또 간혹 한 주일에 하루 이틀씩은 뭐 좀 쉬도록 해주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성 스님이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 조실 스님이 그 듣기가 딱 하니까 아이 스님 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 선방에 들어오지 않느냐 아 그러면서 선방 한철 잘 나시죠 했는 거리. 그러니까 그 노선 그 호원이라는 그 노선님 이야기가 땅 문서가 많은데 대치성 스님이래. 그래서 늘 땅 문서를 자기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리. 혹시 그 없어지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땅 문서를 보관해야 되고 막무가 궁둥이가 그리워서 하면서 못 올라오겠다 하더라는 거래. 그러니 그 이야기를 젊은이들이 듣고는 그만 실망해 버렸는 거래. 그 어떤 분은 저런 분안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나 조실 스님께서 그렇게 정했고 하니까 뭐 감히 더 이상 말을 못 했는 거래. 이제 결제하고 나서 그 스님이 그 정진하는 것도 더 과반이라 어떨 땐 술을 얼큰하게 자시고 올라와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고기를 먹고는 온갖 냄새를 다 피우는 거래. 이 담배도 피웠다는 거래. 그 선생님들이 아주 예민하잖아요. 날카롭고 그 뭐 고기 먹지 담배 피우지 술 자시지 이는 뭐 속인 중에 속인이기라. 그러나면 어떨 때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일찍 내려가고 매일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중이 불만이 막 꽉 쌓였는 기라 모두 보면 숙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안 좋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어떤 젊은 스님하고 말다툼을 했는 거예요. 그 젊은 스님이 좀 욕지거리를 했던가 봐요. 이 스님 같은 분이 어떻게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당장 내려가라고 호통을 치듯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스님 나이가 그 호암 스님의 손자하고 같은 나이인데, 이 손자 같은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호암 스님도 큰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날은 막 안절부절하고 막 노발대발 하더니 그날부터는 저거 앉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모두 잘 앉는 것도 이제 흉이라 뭐 쑥덕거리면서 전호장이 얼마나 앉겠나 하면서 참 뒷구석에서 이런저런 막말을 하듯이 그 안 좋은 그런 평들을 했답니다. 근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꼼짝 않고 야박하게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려가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두들 이제는 뭐 좀 대단하게 그런 보는 정도래. 그래도 뭐 전호장이 얼마나 공부하겠나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래 저래 반결제가 됐는데, 반결제 날인데 그냥 대중 스님들하고 조실 스님하고 차고향을 하는데, 그 차고향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 해암 스님이 그 며칠 전에 부산 저 서남사에서 돌아가신 당남동에 그 해월로 스님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해월로 스님을 모시고 결제하는 어떤 스님이 해월로 스님 노스님에게 물었는 거예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도리냐? 즉 참선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즉 공부를 소 타는 데 비유해요. 이제 스스로 타고 있으면서 찾는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해월 스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약간 핀란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조실 스님한테 그 해월 스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이제 해암 스님이 조실 스님에게 물었는 거예요. 물으니까 그 성원이라는 조실 스님께서는 그 늙은이가 그런 정도로 어떻게 젊은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해월 스님을 비판하는 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암 스님이 이 조실 스님에게 물었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러면 자네가 그때처럼 꼭 같이 물어보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암 스님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하면서 물었는 거예요. 그래서 성월 스님이 그대가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하니 그 찾는 소는 그만두고 탄 소나 이리 데려오느라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그 해암 스님도 그리고 다른 대중도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그냥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저만큼 구석진 곳에 있던 그 호원 노장이 일어나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중이 다 몰라도 난 알았습니다. 막 알았습니다. 하면서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모두 어완이 공동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실스님이 그 호원 노장을 타리고 가더랍니다. 다리고 가서 이런저런 것을 조목조목 따지듯이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묻고는 그날 저녁에 대중방에 와서 호원이가 깨쳤다 하더랍니다. 그 대처성 노장님이 그 50년 만에 겨우 선방처천인데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 불과 반철 만에 깨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스님들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요. 그래서 그 해암 스님은 사흘간이나 앞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어찌나 충격적이든지
그런가 하면 그때 박추월이라는 그 스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스님은 16일간이나 용맹정진을 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단식 용맹정진을 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제중들은 큰 막 공부하려고 애써서 그해 여름 한철을 아주 잘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공부는 그런 것 대처성 스님이고 그 참 공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스님이라도 참으로 대단한 발심을 했어요. 결정적인 마음만 내면 또 이외로 쉽게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래요. 이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올 때 먹구름이 잔뜩 끼었지만 어쩌다가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어요. 아무리 장마철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도 그렇듯이 그렇게 쉽게 참 어둡고 탁하고 전혀 공부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스님도 그런 그 보살님 같은 분들 그런 어떤 분들 그 잔뜩 낀 먹구름 속에서도요 햇빛이 어쩌다가 비치듯이 그렇게 이외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어쨌든 결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럴 때는 참으로 놓고 쉬어서 오직 이 공부뿐이다 하는 그런 대단한 생각을 해서 용맹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난 발심을 못했다. 난 나약한 사람이다. 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난 여러 가지로 취약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참으로 좀 발심을 했어요. 이 스님들처럼 매일은 못하더라도 어쩌다가 한 시간씩 하더라도 할 때는 참으로 반짝하고 참으로 대단하게 막 목숨을 바치듯이 애를 쓰면 이외로 쉽게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부는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마음, 참으로 큰 마음을 내면 이외로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참으로 대단한 마음을 내는 사람은 즉 용맹정진을 해야 돼요. 용맹정진. 그런데 용맹정진 할 때 흔히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눕지 않는 것을 용맹정진 한다고. 그런 사람은 취침 시간이 없다 뿐이지 그냥 취침 시간 자는 것만큼 자면서도 용맹정진 한다고 해요. 용맹정진은 졸음이 없으니 졸질 안 해야 돼. 그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떨방떨방한 그런 그 눈망울로 오직 막 화두에 미치듯이 좀 애를 써야 됩니다. 즉 그렇게 졸음도 없고 혼침이나 살라는 마음도 없이 막 해야 용맹정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화두를 용맹스럽게 좀 사납게 막 화끈하게 좀 남성적으로 그렇게 해야 용맹정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사랑 분별심을 일체 안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용맹정진하는 사람은 아주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그래서 흔히 그 옛 어른들 말씀에도 고양이가 쥐잡듯이 해라. 아주 초롱초롱한 눈치를 막 생기게 하는 걸 말합니다. 고양이가 쥐 잡으려고 할 때 쥐구멍 앞에서 딱 버티고 앉아서 꼼짝을 안 씁니다. 고양이가 영리한 놈이라 저보다 큰 짐승이나 사람이 나타나면 평소에는 솔솔 눈치를 보고 피하는 아주 영리한 놈이래. 그러나 쥐구멍 앞에 딱 앉을 때는 뭐 사람이 오든 짐승이 오든 자기를 설사 해친다고 해도 가서 툭 타더니 달아나질 않아요. 오직 막 쥐구멍만 노려보듯이 애를 씁니다. 그렇게 공부할 때는 막 생기 있는
마치 코뿐이듯이 막 거기에 미친 것 같은 그런 그 공부를 해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면 어에게는 아주 충천해야 돼. 막 하늘을 뚫고 뜨는 그런 그 대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듯이 아니 청춘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듯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바치듯이 좀 애쓰면 이외로 쉽게 바로 왔다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는 장시간은 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약을 꼭 두세요. 좀 약하게 할 때는 조금 약하게 좀 더 선하게 하더라도 화두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화두는 어떤 경우라도 24시간 풀 가동이 되면 더 좋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화두는 놓치지 않고 좀 더 선할 때는 약간 더 선하게 하듯이 하더라도 좀 자기 시간을 갖고 마음대로 화끈하게 좀 열심히 할 때는 막 빠지듯이 되게 하면 이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는 적당하게 자기를 알고 자기의 그 주변 환경에 맞게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참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공부가 좀 되는 듯 할 때 아주 되는 듯 할 때 즉 진이가 나거든 놓치지 말아요 막 진이가 나거든 그때는 막 죽자 사자 막 매달리듯이 아주 애쓰면 몇 시간만 가도 며칠만 하면 완전히 화두가 달라져요. 그래서 쉴 때는 쉬고 할 때는 되게 해서 좀 자기관리가 아주 원만하게 아주 무난했으니 막 빠질 때는 참으로 빠져서 진정한 그런 공부가 되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진이가 나거든 예. 안 놓치려고 막 아주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그 우리 스님들 같으면 이 방선이 돼도 일어나질 않아요. 밥 먹을 시간이 돼도 밥도 안 먹습니다. 남들은 뭐 다 자더라도 안 자고 밤새도록 막 며칠씩 예. 좀 밀고 나가는 그런 그 대단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적당하면서도 아주 강할 때는 강, 또 쉴 때는 쉬면서도 분명하게 할 때는 아주 확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좀 적당히 물결을 타듯이 고려하시면 여러분의 그 새 속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특히 연세가 높다든가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또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좀 취약한 그런 그 조건을 하신 분들이 좀 알맞게 적당하게 하면 이외로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것을 또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롭게 해라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지혜롭게 자기를 알아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도에 몽중에 이러한 상태 꿈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는 꼭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동정에 이러한 상태 가나 오거나 앉아나서나 밥을 먹거나 어디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깊은 사고를 하더라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교가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가면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빠삭해도 뭐 책을 몇 수십 권, 경전을 몇 백 권 읽었더라도 부처님의 그 진수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불법이 뭐든 부처님의 진수가 뭐든 참 불교가 왜 좋다는 것이라고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생에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또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 가야 비로소 부처님에 대한 그 감사함, 그 고마움을 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참으로 느껴서 인생의 진정한 보람과 긍지와 또 행복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 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선이 일종의 부흥 비슷하게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웰빙 바람으로 웰빙. 웰빙이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웰빙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는 걸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그간 돈, 그 돈에 대한 집념을 많이 가지고 어지 돈 위주로 살다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제 산업화가 되고 첨단화가 됐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아파트에서 참 화려하게 그래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거래요. 돈이 없을 때는 가난한 시절에는 이 산업이 제대로 융성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 따져보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늘 괴로운 거래요. 근본은 마음에 있는 줄 그제서 알았는 거래요.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동양적인 수행법이 최고다. 동양적인 수행법 중에서는 화두가 제일이다. 그래서 화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수행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서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 마음 닦는 것은 우리는 2500년 전부터 고구정령하게 부처님께서는 노파심절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어도 근본이 다스려지지 못하면 행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행복을 바라거든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웰빙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행, 그 마음 좀 고요하게 하는 것, 마음의 평화, 그것은 사실은 부처님이 대학 교수쯤이라면 그 웰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안 돼요. 그 유치원생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두를 해보시면 이 화두의 그 직감, 화두한 그 보람을 바로 느낄 거예요. 어쨌든 세속 사람들이 뭐 마음의 평화다, 마음의 행복이다 하는 것은 아주 초보 단계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화두가 웬만큼 되면 날아다닐 거래요. 그런 그 수행법이 화두 참구법이니까 어쨌든 수행을 좀 잘해서 본인도 느끼고 많은 분에게 혜택을 줘서 진정한 그런 행복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돈은 바로 그대의 눈빛 속과 무릎 안에 있거나 부처님 오신 뜻을 어디서 찾는가. 금정산은 높고 해운대 앞바다는 출렁이는데
이 처사 김보살을 찾으려면 부산 시내만 헤매는구나 하는 성분하십시오.